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라고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파리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또는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리 여행이나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돈은 필요 없다 라고요. 결정만 내리면 그들은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결정하면 방법은 언제나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못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거의 확실하게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런 논리에 따르면 포기하겠다는 결정은 실패하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을 보고 실패는 곧 잊을 것입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을 얻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와 의사결정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각자 인간의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생각의 총체입니다. 생각을 통제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멋진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결정을 잘 내립니다.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은 최정상에 오르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이 모두가 우리의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죠. 결정하기는 통달할 수 있는 정신훈련인데요. 사고하기나 상상하기, 집중하기 같은 다른 많은 정신훈련과 비슷하죠. 이런 능력을 하나하나 개발하면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정신근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흔히 매력적이고 행복하고 마법과 같은 삶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에 능숙해지면 삶에서 갈등과 혼돈을 사실상 제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정은 마음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질서는 객관적인 현실, 즉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자아상과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히 다양한 측면에서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정에 능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한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훌훌 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에 무릎 꿇는 법은 없습니다.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장애물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상황상 대충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처한 상황 때문에 많은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목표가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떠올리는데요. 상황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오래전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곧바로 그녀는 훨씬 더 안 좋은 게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명확할 때 결정을 내리기는 쉬워집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죠.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삶으로 자신을 구속합니다. 성공해 보려고 여러 차례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되는 실패는 자아상을 손상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번영하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고수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더 잘 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면 이루겠다고 결정 내려서 정신에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지,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얻을지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완벽합니다. 이 완벽한 힘이 책임지고 일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걱정만 늘어놓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죠. 걱정은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치유도 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하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이죠. 걱정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입니다. 제임스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걱정은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의 공급원에서 우리의 삶으로 유입되는데요. 공급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0입니다. 모든 것은 0에서 나오는 거죠. 이 진실을 명확히 이해할 때 더욱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둘 중 하나의 근거에 결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익을 얻느냐, 다른 하나는 손실을 피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떠나 하나의 공급원인 0을 이해한다면 더 능숙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리 로버트는 삶의 장애물 정복하기 라는 놀라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바로 사전 결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로 여행할 때 사전 예약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행을 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하는 결정을 미리 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 결정에는 충분한 훈련이 뒤따라야만 하는데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훈련을 이해하고 활용하죠. 훈련과 성공의 관계는 탄소와 강철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한 연구에 따르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을 바꿔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공을 거의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주 더디게 결정하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과 확연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있는데요. 10중 8구 이 행동은 성공에 가장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군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일과 놀이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아실현을 하려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일을 잘해야 하고 즐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할 능력, 잘해낼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풍요와 성공에 이르게 하는 열쇠 중 하나는 단지 돈만이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죠. 부와 상관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액수가 인쇄된 종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할 때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고가의 자동차,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기를 뜻합니다.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궁극이 호강이며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시간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부단한 성장에 있으며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죠.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벌이의 요점이 돈을 최대한 축적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배워왔죠.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돈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안락함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돈이 없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돈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한한 정신력과 창의력은 사라지고 걱정만 하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변명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돈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돈을 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인드가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돈벌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에 이르는 길은 자신과 벌이는 일종의 정신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속으로는 알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부유한 사람들은 부의 창출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은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축적 대상으로 보기보다 교환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죠. 많은 사람이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돈이 쉽게 벌리지 않을 때 우리가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변명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이 돈도 제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산골짜기 개울물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은 양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움직임에 있는 거죠.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루죠. 돈이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반면 보통 사람들이 잠재의식에는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 라는 말을 흔하게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입니다. 이 문장은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할 뿐이죠. 이 관점은 우리의 상상력과 직관과 창의성이 가진 방대하고 무한한 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도 들어온 탓에 이 문장은 우리의 사고회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 문장이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 라는 신조를 따릅니다. 억만장자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바로 부유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이 초석은 믿음입니다. 부자들의 성공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 모두 공통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오지 않은 기회를 끌어당겼고 남들은 보지 못한 해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당연시했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무언가 특별한 재간이나 육감을 타고났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하죠. 다만 쉽지 않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어려운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쳐왔죠. 학교에 가고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얻고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죠. 이 비율이 돈 버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비율과 같다고 보는데요.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돈 버는 방법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명 중 99명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야 당연히 알죠. 매일 저는 돈을 벌러 다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직장을 얻고 생계를 잇는 것이죠. 돈벌이와 밥벌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전체 중 오직 소수만이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돈을 세는 방법이죠. 우리는 가계부에 대차대조표와 그래프와 차트를 작성하고 마지막 한 푼까지 기록합니다. 하지만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우리를 직장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죠. 우리의 마음은 직장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온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그것이 안전한 경로라고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해서 버는 것은 최악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방법이기도 하죠. 열심히 일하라. 한 우물을 파라. 그러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받은 것은 어느 날 출근해서 더는 자신의 출입카드로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직장인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십 년간 몸바쳐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소정의 고용해지 위로금 뿐입니다. 일자리의 안정성이란 없습니다. 일자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죠. 안정성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정성은 거기서 찾아야 하는 거죠. 안정성이 일자리에 있다고 믿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이고 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의식하고 내면의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감추려들면 쉽게 감출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말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변명을 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의식을 얻고 싶다면 부자들에게는 왜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왜 성공에 이르는 열쇠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조언에 따를 때 그 이유가 상대가 성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라잡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론자와 비관론자의 지적은 흘려들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꿈이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목표가 허황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는 논리는 우리를 딱 보이는 것만큼이 삶, 오직 현실 인식에 기반한 삶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 각각의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마저 장애가 아닌 기회로 보죠. 머릿속으로 성공한 사람 몇몇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이력서가 처음부터 화려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고와 중퇴로 어수선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영혼이 침몰했을 법한 엄청난 비극에 처했던 사람도 많죠. 하지만 그들은 시련을 응해야 할 도전으로 붙잡아야 할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경을 이기고 번영했죠.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가 하룻밤새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에는 대개 위험이 따르죠.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경우 그 부를 금세 잃어버릴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무일푼이 된 복권 당첨자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고 돈방석에 앉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이른 나이에 돈을 탕진한 뒤 재기하지 못하고 여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는 돈에 대한 집착과 강박에서 마음을 영원히 해방해줄 지속적인 부를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장착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일 뿐이죠. 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좋아하는 일이 있죠. 좋아하는 일이란 아무 금전적 대가도 없이 기꺼이 행복하게 할 법한 일을 말합니다. 돈 자체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각기 타고난 적성이 있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적성을 펼칠 방법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한 사람은 힘겹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같을 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는지는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있죠.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배워왔죠.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하지만 누구나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초인적 천재는 아닙니다. 누구나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잠재력 부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대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죠. 우리가 스스로 수용하기 전에는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의 성취를 가로막는 마인드셋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우리 중 극소수만이 본인이 원하는 자산 수준에 올라 있거나 그 수준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 성공이 곧 부는 아닙니다. 재정적 성공은 진정한 부를 실현한 데 따른 결과이죠. 이 점이 진정으로 부유한 이들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정상태, 고용상태, 시간 제약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직 궁극적 목표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등 원치 않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유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의 손에 강력한 힘을 쥐어줄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을요. 우리가 그동안 변하지 못했던 이유와 이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하게 생각할 수 있지? 장래가 없는 일을 전전하는 처지에 어떻게 부유한 삶을 상상할 수 있어? 가족을 부양하느라 당장 한 푼이 아쉬운데 기회에 투자할 돈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은 부유한 마음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을 깨닫는 능력을 병들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유한 마음과 거리가 멀고 그것을 달성할 날도 아득히 멀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을 나올 열쇠마저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확신을 끝없이 자신에게 주입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 중 대다수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이 벽은 물론 진짜 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벽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죠. 우리는 평생 축적한 추정과 생각으로 자신을 가둘 독방의 벽을 쌓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독방을 이루고 있는 벽돌들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 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반복될수록 우리의 의식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배해버리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경이롭고 영적인 장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을 점령하면 실제 삶에서도 부정적인 일들이 힘을 얻고 득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은 결코 부유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대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게 믿도록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중 다수가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우리 마음에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감옥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이 작은 공간이 자신이 가진 전부이자 가질 자격이 있는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부정적 무의식을 제압하려면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 무의식은 유전적인 동시에 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이 성향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죠. 가족끼리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내내 스스로 환경에 맞추어 좋거나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세계의 사회 규범은 학교에 가고 직장을 얻고 생계 안정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었다면 그것이 결과인 감옥이 어떻게 내 탓이지? 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대신 외부에서 오는 영향이 자신이 내면 세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자기 마음이 통제권을 넘기는 거죠. 이는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개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하죠. 자신이 자기 주위에 쌓아 올린 감옥벽을 보지 못한 채 좁은 곳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평생 분투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면 보인다는 말을 실천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소개할 이 방법은 진정한 삶의 방식, 즉 부유한 삶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일에 지금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부를 이룰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원리이죠. 우리는 돈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돈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죠. 그러나 부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만 하는 것은 한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다른 발로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돌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인식 속에서 부를 추구하는 것은 각종 부정적 정서와 뒤엉켜 있습니다. 부의 추구는 탐욕과 결부되고 자기 익속만 차리는 행동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그 사람이 인간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이미 있는 인간성을 확대해서 보여줄 뿐이죠. 돈에는 인성을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인색하고 못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나쁜 속성이 보란 듯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주위를 배려하고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관대한 성품을 가진 이에게 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즐겁고 설레일 것입니다. 돈이 사람이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비열하고 비정한 부자도 많지만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비열하고 비정한 것은 아닙니다. 흔히 개인이 결점을 두고 그 사람이 부를 탓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고약한 본성이 그저 돈을 매개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람이 본바탕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의 추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대한 정신과 창의적 호기심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이미 있는 해법을 어떻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더 재미있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많은 돈이 흘러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늘 다양한 경로의 소득원을 보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여러 갈래로 만든 거죠. 부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면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그 기회를 평가할 때 염두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동소득, 즉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이것이 핵심 개념이죠. 수동소득이란 쉽게 말해 한 번 일하고 여러 번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것뿐이라면 여러분의 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루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지속적인 참여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소득원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원에서 소득이 흘러나와 여러분에게 쌓이는 동안 여러분은 귀중한 시간을 더 많은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허무 맹랑해 보이는 믿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다질 수 있을까요? 우선 부를 이룬 자신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부를 얻었을 때 달라져 있을 우리 자신의 삶을 마음속에 자세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부유한 미래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잡지에서 사진을 잘라내 새로운 집을 꾸며봐도 좋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나를 그런 미래로 이동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곳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이미 부를 이룬 것처럼 상상해야 하는 겁니다. 시각화는 가능성을 붙잡게 해주는 마음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으며 부가 손에 닿는 거리에 있다는 생각에 전념하게 해주는 연습이죠. 이 훈련을 통해 마음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부는 필연이 될 것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그들에게 낯선 곳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기대했던 곳이죠. 그들은 시각화를 통해 이미 그곳에 가봤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면서 차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가지 않아 길을 잃을 것입니다. 경로를 정하고 지도를 살핀 다음에 여정에 올라야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도 없이 인생을 살면서 그 행로에서 마주치는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 결코 더 나은 길을 모색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저 익숙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 너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시각화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각화는 잠재의식에 있던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의식이 닿을 수 있는 영역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부정적 사고라는 악습관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나 직업에 대해 불평하고 친구나 동료가 내뱉는 불평불만에 동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부정적 사고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믿죠. 기대 수준을 낮게 유지해야 실망할 일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꿈을 꾸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 지경이 된 것일까요? 얼마나 기대해야 너무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신이 꿈을 밟고 목표를 꺾는 일이 어떻게 좋은 생각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부정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통칙이 되었습니다. 널리 수용되고 널리 행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려면 진지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스며들고 때처럼 끼지 않게 바싹 경계해야 하는 거죠. 부정적 사고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길을 막아설 뿐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낳은 원대한 발상에 집중하면 더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내적 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거죠. 특히 남이 여러분에게 돈, 재정, 부에 대해서 하는 말은 신중히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를 달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정말로 부유한 사람에게 지혜를 얻을 기회가 생기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내 마음속 내적 대화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내가 막 시작한 길을 이미 여행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부를 원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며 부를 밀어내선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공과금과 융자금 걱정으로 밤이 새고 날이 진다면 그것은 부를 끌어당기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핍이 마인드셋에 빠져있는 삶이죠. 걱정은 부정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곱씹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시각화의 정반대이죠.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을 테죠. 걱정을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밀어내는 것을 힘들어하죠. 정도의 차이일 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초점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상사로 둔 비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즉시 해고당하죠. 이때 여러분은 업무의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면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일까요? 바로 실수하지 않겠다는 좁은 과제에 집착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업무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죠. 강박증이 여러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음이 초점이 실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활비와 공과금 걱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이 넉넉치 않은 통장을 채워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창의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할 방법을 떠올릴 시간과 여지를 바닥낼 것입니다. 근심은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와 좌절감을 끌어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긍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긍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부를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있죠.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사는데
익숙한 나머지 어떤 상황이든 닥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에 안주할 이유도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거나 삶의 요소들이 우리의 욕망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결핍의 마인드셋을 풍요의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의식을 책임의식과 권한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의 통제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죠. 얼핏 절망적으로 들리겠지만 이는 희소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그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런 경우가 시작하기 딱 좋은 조건일 것입니다. 부를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르거나 불행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남부러운 것 없는 인생을 누리고 있어도 더 높은 곳을 바랄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죠.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따라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일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남들이 잘못 읽을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는 퇴행성 논리이죠. 이 논리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거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태도는 비상식적이라는 견해를 암시합니다. 노력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핑계를 만들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비겁한 자기 방어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신과 함께 남들까지 끌어내리려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비인도적인 행동이죠. 이런 유형의 논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타인이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욕망과 꿈의 추구를 단념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실패해도 무방하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에 나랑 같이 머물러 있자. 그게 더 편해. 이런 삐뚤어진 변명은 모두를 책임 없는 열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욕망을 부정하는 길이 가장 고달픈 길이죠. 그런데도 우리 중 많은 이가 그 길을 걷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책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만든 책임도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가 이를 인정하기를 몹시 어려워하죠. 부유한 마음으로의 전환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삶의 통제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따라서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지금껏 스스로 해온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번 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듣고 이해하고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진실은 남 탓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위로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길에 그렇기는 한데 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막대한 불을 창출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만 쏟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을 가둔 인식이 감옥을 지은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힘도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긍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구경하는 관객석에 머물지 않고 우리도 자신이 꿈을 이루는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긍정적 결과 중 하나는 남을 도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범위가 가족, 친구, 사회로 확대되는 거죠. 지역적,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많은 재단과 단체가 있습니다. 부의 창출은 여러분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건넬 수단을 창조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부는 인생을 즐길 자유를 줍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생을 보내는데요. 가족과 보낼 휴가를 기다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찰나에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마냥 기다립니다. 또 한 달, 또 한 해. 그러다 문득 세월이 눈앞에서 훌쩍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를 창출하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원할 때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고작 두 주간의 자유를 위해 1년 내내 기다릴 필요도 없죠. 심지어 그것은 진짜 자유도 아닙니다. 1년 내내 이어지는 감옥 생활에서 잠시 풀려나는 것일 뿐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원은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정부나 가족이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평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부는 타인을 더욱 관대하게, 더욱 솔직하게 대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를 이룬다면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를 향한 길을 공유할 것입니다. 인간이 마인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창출 도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반복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부가 쉽고 빠르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의 점진적 실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이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 7년 반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가? 이 아이디어에 사랑을 쏟을 가치가 있는가? 라고요. 현대사회는 여러 목표들과 관련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런 목표들을 달성해야만 승리한다는 생각에 압도된 나머지 진정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표는
대개 자동차나 돈, 건물 같은 것이죠. 물론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질들을 소유하고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표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이상을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나 돈 등은 가치 있는 이상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면 차를 사야겠다는 아이디어로 사로잡히게 될까요? 만약 집을 500채나 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집들이 가치 있는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원대하고 강력한 이상을 꿈꿉니다. 저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글로벌 조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싶었죠. 생산성을 고취하는 번영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살면서 가족과 회사와 공동체, 궁극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일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할 것입니다. 저희 가치 있는 이상이 이토록 원대하고 강력하기에 전 세계 각지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제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망설이지 않는데요.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말입니다. 태풍은 약한 구조를 무너뜨리고 죽은 나뭇가지를 몽땅 쓸어가 버립니다.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배신해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세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계속 전진하다 보면 더욱 강력한 형태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여러분을 도울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란 존재와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 그리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면입니다. 신의 본질이 여러분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 지능을 갖추고 육체를 지닌 채 살아가죠. 영은 언제나 확장하고 온전히 표현합니다.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 또는 영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움직임을 법칙, 흔히 우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영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죠. 여러분은 신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구이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한계는 우리 스스로 만든 한계입니다. 우리의 핵심인 영은 우리의 의식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크고 원대한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신은 우리를 창조하면서 우리를 위한 원대한 구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주어졌죠. 오늘날 아무리 탁월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나 무슨 일에서든 탁월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거죠. 스텔라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실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환상의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더없이 행복한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한 이미지를 정신에 고정시켜 보세요. 원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면 자신의 무한한 본성에 대한 인식 또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성공한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점진적으로 가치 있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선지자들은 인정과 보상을 받기에 앞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펜 패트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이상이든 제도든 모진 저항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라고요. 이를 이해하기 전에는 위대함을 이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문을 일으키거나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죠. 비난을 장애물로 여겨 행복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반대하곤 하는데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변화에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도약을 이루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항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용기도 필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지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게 될 진짜 상처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면 삶의 열정을 잃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장 과정이 멈추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은 여러분이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이겨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새롭게 보고 더욱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수없이 많은데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건 행운입니다. 저항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항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할 힘을 줍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저항을 이겨내면 눈부신 역사가 기록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뿌리내릴 영원한 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위대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자유, 원하는 모습이 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한몫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노력이 미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자들에게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전념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반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저항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법칙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낼 테죠. 나와 우주의 관계를 자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우주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명확해지며 점점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와 우주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와 우주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인데요. 신의 소리는 진동의 법칙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진동을 우리의 의식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모든 감각을 닫고 외부 방해 요소를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조용히 있으면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는 땅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죠. 공기는 에너지입니다. 지구도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이죠. 생각도 에너지입니다. 사실 생각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생각은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대에 속합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서 신학은 모든 것이 하나의 힘이 표현이라는 점을 계속 설파해 왔습니다. 공기는 땅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이 하나의 힘의 표현임을 입증했죠. 과학과 신학 모두 온 우주는 정확한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이 법칙 중 한 가지가 진동의 법칙입니다. 진동의 법칙은 정신과 물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진동의 법칙으로 우리는 공기와 땅의 차이를, 물리적 세계와 비물리적 세계의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동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진동하거나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활동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움직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공기처럼 가장 가벼운 것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형태의 물질까지 전부 끊임없는 진동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약한 진동에서 가장 강력한 진동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전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개입하는 수억만 가지 수준의 진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물은 진동하며 움직입니다. 에너지는 매우 다양한 수준의 진동으로 나타나죠. 진동의 다양한 수준을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힘은 더 강력해집니다. 생각은 가장 센 형태의 진동에 속하므로 당연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과를 개선하려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하려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동시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신체를 지녔고 지능을 갖추었죠. 그리고 우리는 영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차원과 동시에 소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습은 거대한 빙산과 비슷합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세 가지 차원과 하는 소통 대부분이 바다 아래 보이지 않는 빙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소통은 비물리적, 비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진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슈퍼 소통자는 이 세 가지 차원과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법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진동의 법칙에 협력하죠. 그들은 우주 만물이 진동으로 연결된다는 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동으로 연결된 만물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진동의 강도와 진폭입니다. 진동은 마음과 물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수백만 종류의 주파수가 있으며 각 주파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파수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주파수는 무지개 색처럼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파수는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모든 세포는 특정한 주파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이로운 마음 속에는 정신 다이어리 있어 다른 사람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키우면 더 높은 차원의 소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통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의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소통을 하면 날마다 주변에서 피어나는 수만 가지의 메시지를 예리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런 메시지를 놓쳤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연결 통로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다른 사람이나 집단 구성원의 마음 사이에 연결 통로를 만든다면 서로의 마음으로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이 떠오르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진동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려고 감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좋은 감정은 긍정적인 진동이고 나쁜 감정은 부정적인 진동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면 몸은 건강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진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활발히 옮겨 다니며 언제나 확장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는 강렬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소통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어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하고 정확한 의미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 말, 몸짓, 감정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